캐달리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라는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여러분들도 아시죠? 특히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지, 또 여러분들의 댓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행동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 또는 이런 행동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시죠.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분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젊은 분들 할 거 없죠.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cuse me, I'm sorry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상대방이 잡아줬을 때 뭐 thank you 소리 한마디, 그리고 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많은 데를 지나간다거나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cuse me, sorry 라는 단어가 굉장히 서툴죠. 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때때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쇼핑몰 같은 데에서나 대중 이용장에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자그마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sorry, excuse me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 하지만 뉴욕 기다리생 입장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셨거나 또한 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sorry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결국은 내가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sorry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부분이 네 실수를 인정한 거야 라고 언급을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 사고방식으로 있어서는 예의범절, 또한 예의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교육률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인사를 할 때 연장자인 경우에는 악수를 하더라도 살짝 공손하게 두 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술을 한 잔 받더라도 우리가 두 손을 받고 고개를 돌리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비즈니스 관계상에서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끼리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어떤 내용으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잃어버리게 되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적인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야, 저 사람은 그 모습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좋은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아이컨택을 순간에 피하고 고개를 살짝 숙인다는 것은, 순간 아이컨택을 피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자신감이 결여됐다는 소리일 거야 아마. 저 사람 나한테 뭐 꿀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나한테 죄 지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자신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대화를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눈을 아이컨택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미국의 문화, 로마법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100달러짜리, 50달러짜리 지폐를 가급적이면 들고 다니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현금을 좋아합니다. 또 동양 사람들 전반적으로 현금을 좋아하죠. 우리 한국에서조차도 요즘에는 택시를 타면 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가 되고 대부분의 편의점도 크레딧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금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캐시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분들, 미국에 관광을 오셨거나 또 미국에 살면서 여차하면 강도를 만났을 때 너한테 있는 돈 다 내놔 했을 때 무조건 지갑을 꺼내줘서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100달러 비를, 100불짜리 비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시면 쇼핑몰을 가시거나 일반 가게에 가셨을 때 50달러짜리 비라고 100달러짜리 비를 받지 않겠다고 써놓은 경우를 자주 보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돈을 내면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위에를 천장을 쳐다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펜으로 한번 그어보기까지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갔을 때 또 한국에서 환전을 받을 때 100달러 지폐가 신권과 국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100달러 지폐가 있고 옛날 100달러 지폐가 있죠. 그 환전에 대한 가치 기준율도 좀 틀립니다. 100달러짜리를 신권을 좋아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정월 초하루 때에 세뱃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은 뭔가요? 새돈입니다. 또한 현금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 때문에 미국에서도 100달러 지폐를 우리 돈으로 해서 12만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뭐 어때서? 그래서 100달러 지폐를 쉽게 내보내죠. 네. 미국인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일까? 라는 퀘스천부터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서부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죠. 우리는 이상 없는 행동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고 정당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100달러 지폐를 수북히 쌓아가고 다니면서 지갑에서 꺼내는 행동 이해를 하지 못하죠. 물론 미국에서도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캐시잡이나 캐시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현금 100달러짜리 지폐를 많이 들고는 다닙니다. 하지만 내가 spend on money를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쓸 경우에는 100달러 지폐를 함부로 쓰지를 않죠. 네, 은행에 디파짓을 다 해버리기만 합니다. 어떠신가요? 다음입니다. 경찰과 충돌을 최대한 하지 말 것.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권력, 민중의 지팡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찰을 우습게 보는 나라 흔치 않죠. 물론 동남아시아나 또 남미 일부 또 지역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 우습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함부로 대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손해는 누가 보나요? 제가 봅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또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한번은 볼일을 보고 빌딩에서 나와서 일방통행길인 경우의 길이기 때문에 우회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한 15m 앞에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못 오게 하더군요. 평소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로였고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빙을 조금 더 하면서 가는 액션을 취했더니 경찰이 내리면서 제 앞에 차로 오더군요. 한 말입니다. 너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길밖에 갈 길이 없는데 그리고 평소 때도 가는 길인데 아무 사인도 없었는데 네가 오지 말란다고 내가 무조건 가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거든요. 너 티켓 받을래? 내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너 티켓 받고 싶어? 딱 이게 영어로 한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티켓 받고 싶어? 라는 소리 한마디에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너 그냥 일로 가. 그래서 일로 갔습니다. 차라리 공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지만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야, 너 내가 맨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인데 너 그거 가지 못하라 그러면 나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없잖아. 너 무슨 근거로 못 가게 해? 한국식으로 하더라면 따지겠죠. 네, 참으셔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 몇십 년 동안 살았어도 저도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도 물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누가 깨갱했습니까? 제가 깨갱. 자, 다음으로는 선물을 받으면 공손하게 받지 거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주변에서 주민들과 파티를 하거나 초대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보내는 자녀가 있을 경우는 학부모들 사이에 모임이라든지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경우가 어떤 데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고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초, 예전에는 앨범, 그리고 그 외에 꽃, 그리고 기프트 카드를 많이 받으시죠. 우리 한국적인 상호 방식으로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다 받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죠. 이게 우리의 문화적인 습관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물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선물 주는 게 미흡한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내가 선물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내가 선물 준비한 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씁쓸해지네, 기분 나빠지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o Thank You는 처음에 한번 거절을 함에 있어서는 예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째에 No Thank You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다는 점. 선물을 줄 때는 감사하게, 차라리 오버 액션, What a wonderful, fantastic, awesome, great 여러 가지 말들 많죠? 오버 액션을 해서 나 너무 좋아, 네가 선물 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미국의 문화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 비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 같으면 학과장 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번에 낙점수를 받으면 제가 진학을 못합니다. 졸업을 못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정사정 호소를 하게 되면 인지상정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의 문화이겠죠. 미국에서는 가서 호소를 한다고 되나요? 대부분이 됩니까? 좀 봐주세요 교수님. 이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 좋게 받지 않으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이런 얘기들이 통용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문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몇십 년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와가지고 흑인 교수의 강의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전공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 내내 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각과 결석한 일이 없고 과제, 숙제는 리포트는 모두 다 냈죠. 하지만 시험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학기 말고사를 치른 다음에 교수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죠. 내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험 점수는 나쁠 것 같다. 굉장히 나로서는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가 딱 한마디 저한테 하더군요. 집에 가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낙심에 빠졌었죠. 결국에 가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성적표에는 무엇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A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 사는 데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루마리 휴지.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3월달, 4월달에 미국에서는 휴지 대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휴지인가요? 화장실 휴지입니다. 두루마리 휴지이죠. 우리는 정통적으로 한국에서 현재도 살다 보면 일부 포장마차, 일부 길거리 음식점들, 재래시장들을 가시면 음식을 먹고 김밥을 먹고 오뎅을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 옆에 무엇으로 닦나요? 두루마리 휴지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루마리 휴지를 빼서 입을 닦기도 하고 손을 닦기도 하고 떨어진 거를 닦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시골에서만 해도 서울이 아닌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만 해도 집에 가면 거실에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화장실에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방에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두루마리 휴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만 쓰는 게 두루마리 휴지. 그 외에는 티슈를 써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문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에도 놓고 식탁 위에도 놓습니다. 미국인들이 와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책상 위에, 탁자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을 경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문화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이해되시나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고 또 가까운 사이하고 동료하고 술 한잔 할 때에는 술잔을 같이 나눠 마시는 행위, 또 햄버거를 먹거나 프랜차이즈의 점포에 가서 스토어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케찹 하나도 같이 찍어 먹는 행위, 남녀간에 모여서 마주쳐서 데이트를 할 때에는 팥빙수 하나 시켜서 같이 숟가락을 담가 먹는 행위, 익숙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주 소중한 문화, 다정하고 정다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들, 회사 동료들끼리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프랜차이즈 점에 갔는데 케찹, 그 외에 핫소스 하나에다 놓고 같이 찍어 먹는 행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케찹은 네 케찹, 내 케찹, 너의 핫소스는 너의 핫소스, 나의 핫소스는 나의 핫소스, 그렇게 하면서 각자 찍어 먹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케찹을 동시에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행위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팥빙수 같이 숟가락 한 그릇에 담가 먹는 행위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죠.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자,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하지만 여러분들도 소스에 대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식사 예절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한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미국인들이라고 봅니다.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호칭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와 카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받을 때에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마음에서 비즈니스 카드를 서로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길동 이름으로 비즈니스 카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길동. 그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홍길동. 오늘 우리 미팅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쓸 필요가 없고 자주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고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칭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Mr., Mrs., Miss, Junior, Doctor 이런 내용들이 왜 있을까요? 다 호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에 와서 굉장한 극존칭과 존칭에 대한 문화가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을 가든지 어디 관공서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뒤에 님자가 전화 통화 사항이라도 꼭 붙습니다. 네, 홍길동님. 그런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앞에 Mr. Mr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Just call me Kevin, Just call me Jenny 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알아서 Mr. Mrs. 따차 빼버리고 Jenny, 케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참 무례하구나. 역시 동양인이라서.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을 수 있고 많습니다. 앞에 저 사람이 그냥 저한테 임꺽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한테 홍길동이라고 불러주세요. 라는 얘기 없이 또 가까운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미스터 미세스가 없이 임꺽정 홍길동이라고 부르는 행위, 굉장히 루드하고 폴라이트하지 않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그 외에 많겠죠. 새치기를 하는 우리 한국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에서 웨이터를 부르는 행위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관공서 또 이런 데에 가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따지는 행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어떤 부분은 틀리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지켜야지만 되겠죠. 어떤 부분은 불합리하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런 얘기가 존재하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